안녕하세요. 저는 경주에서 도자기 공방 어록목 1250을 운영하고 있는 최윤영 작가입니다. 다양한 작품도 만들고 있지만 공방에서 수업을 통해 비교적 접하기 힘든 도자기 공예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킨다면 집에서 도자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. 가까운 도자기 공방에서 기초를 배운 뒤 지금 보시고 계신 경기 공예 창작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간단한 기법들을 보시고 집에서 작은 도자기를 만들어 공방에 소성을 의뢰해 보세요. 멋지고 재미있는 취미가 될 것입니다. 오늘은 열림은 접시를 만들어 볼 텐데요. 서양권에서는 내리아게 또는 마블링 기법이라 불리고 고려 청자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 기법인 열림은 기법의 색소지를 접목하여 대리석 무늬의 열림은 접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제 반죽을 시작해 볼 텐데요. 적당량의 흙에 알료를 섞어 줍니다. 저는 250g당 5g의 알료를 섞어서 색소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무늬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 빨간색과 까만색 색소지를 사용해서 기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알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釉약이 안 발리고 흙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알료를 섞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알료를 섞어 주실 때는 물을 한번 뿌려 주시면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섞어 주실 수 있습니다. 중간중간 물을 뿌려서 말랑말랑하게 유지해 주세요. 접어가면서 섞어 주시면 빠르고 쉽게 섞으실 수 있습니다. 알료 때문에 무늬가 보이는데 이 무늬가 안 보일 때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가루가 된 알료가 보이지 않으면 책상에 치대서 공기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책상에 던져줍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열림은 기법을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볼 텐데요. 무늬를 만들기 전에 손에 묻은 알료를 닦아줍니다. 알료가 들어가서 가루가 묻게 되면 그 부분에 유약이 안 발릴 수 있기 때문에 색상도 한번 닦아줍니다. 이제 무늬를 만들어 볼 텐데요. 흙 적당량을 떼서 길게 길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원하시는 색소지를 떼서 군데군데 붙여주고 아까와 같이 섞어줍니다.
그때 너무 많이 섞게 되면 한 가지 색처럼 보일 수 있어서 눈으로 볼 때 무늬가 보일 정도로만 섞어줍니다. 이제 어느 정도 다 섞으셨으면 공기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끝에서부터 꾹꾹 눌러서 뭉쳐줍니다. 어느 정도의 덩어리가 생겼으면 공기를 빼주세요. 이렇게 접시를 만들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이 반죽을 이용해서 접시를 만들 흙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판을 만들기 전 책상에 붙지 않게 천을 깔아줍니다. 밀대로 밀기 전 주먹으로 쳐서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. 양옆에 쫄대를 깔게 되면 위아래 좌우 두께가 일정하게 밀 수 있습니다. 접시를 만들어줄 판이 완성되었습니다. 서포트를 붙이기 전 스펀지로 표면을 한번 닦아주어야 합니다. 밀대로 밀었을 때 미세하게 갈라진 틈을 메꾸어 건조 시에 갈라짐을 미리 방지해주는 것입니다. 판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서포트를 붙여주세요. 뒷면도 마찬가지로 스펀지에 물을 꽉 짜서 한번 닦아줍니다. 이제 그릇 바닥에 굽을 만들어 줄 텐데요. 저는 열림은 기법에는 울퉁불퉁한 점 모양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흙의 자연스러운 모양대로 끝에만 잘라줍니다. 자른 전 부분은 스펀지로 한번 누르듯 닦아줍니다. 이제 굽을 만들어 붙여줄 텐데요. 아까 전 부분을 자른 흙을 뭉쳐 길게 길게 만들어줍니다. 굽을 만드실 때는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주시는 게 모양이 예쁩니다. 굽을 붙일 부분에 흠집을 내주면 굽을 더 단단하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흠집 낸 부분끼리 꾹꾹 눌러서 굽을 붙여줍니다. 이제 솜물레를 이용해서 굽 모양을 잡아줍니다. 이렇게 굽을 붙이셨으면 속꼬틀이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줍니다. 이제 완성된 접시를 석고틀에서 떼내어 정리해 보겠습니다. 끝에서부터 살살 들어 올려 석고틀에서 분리해 주세요.
뒤집으실 때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게 하려면 나무판을 위에 두고 석고틀 통째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. 석고틀에 붙은 자국으로 전부분이 뾰족할 수 있으니 칼로 한번 다듬어 줍니다. 칼로 다듬어 준 부분을 스펀지를 꽉 짜서 문질러 줍니다. 색소지를 이용한 열림문 접시가 완성이 됩니다. 이때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 소성까지 마치게 된 접시인데요. 분홍색이나 노란색 같은 연한 색의 경우는 반죽을 할 때 무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소성을 끝마치게 되면 이렇게 발색이 짙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색소지를 활용하여 열림은 기법을 응용하면 사람마다 섞는 방식 등이 달라서 같은 기물이라도 제각기 다른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우연히 만들어낸 색다른 작업물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데요.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자를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.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